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독재타도 헌법수호 이 구호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며칠 전에 행안위 사무실에 가서 회의장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독재타도 헌법수호 이렇게 주창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70년대, 80년대에 주로 쓰던 구호입니다. 이 구호를 자유한국당 보좌진들하고 의원들이 하는 걸 보고서 독재 수호, 헌법 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최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번 국회로 정치를 마무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미 천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국회를 그대로 두고는 못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청산할 사람은 청산을 하고 제가 정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국회가 아닙니다. 독재 통치자들의 후회가 독재 타도를 외치고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의 후회가 헌법 수호를 외치는 국회를 제가 어떻게 그냥 두고 떠나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고문을 당하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지켜온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국회를 남겨놓고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어느 최고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둑놈이 매를 든다는 뜻입니다.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의총이 끝나면 사개특위 회의장하고 정개특위 회의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저는 체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영상으로 체증을 하겠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들한테 이 나라의 국회를, 이 나라의 장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고문당하면서 싸워온 거 아닙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싸워왔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참 많이 참으셨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임계점에 이르면 더 이상 참으면 안 됩니다. 분노할 줄 아는 사람만이 정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님 머리가 다 빠지도록 저 뒷머리를 보세요. 저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인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선봉에 서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보좌진 여러분들, 장례 여러분들.